다음은 짓궂은 장난의 연말 몰래카메라에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입니다. 불어도 불어도 네버엔딩, 꺼지지 않는 불멸의 촛불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이동 씨의 영화 대박을 기원합니다. 야, 와, 한 번에 아, 대박을 기원합니다. 그러나 되살아나는 촛불 볼이 아플 정도로 마구 불어부는 민정 씨. 어유 눈앞이 핑 돌죠. 진심으로 대박나기를 바랍니다. 좀비 같은 생명력에 비명만 난무합니다. 이 두 분도 시도해 보았는데요. 얘 미쳤나 봐. 네, 역시나 대살아나죠. 에이, 참다 못한 정준우 씨의 반격. 어유 천재시네요. 이번에 방귀탄 소리에 반응하는 스타들의 모습인데요. 추석 풍성하고요. 즐겁게. 즐겁게. 멋진 척 계시고요. 자동 웃음 발사하면 어쩔 줄 모르는 우리 매실 왕자님. 네, 죄송합니다. 아. 한번 터진 웃음은 멈출 수가 없죠. 함께 잘 모여서. 어떻게 해요?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오디오 타고 들어갈까 봐 그래요. 트로트 웨이왕 장윤정 씨의 반응은요? 저 빨리 속이 안 좋나? 아이고 속았죠 속았죠.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. 그죠? 갑자기 쓰러진 아이린 씨 때문에 크게 당황하는 박보검 씨. 동공 지진이 역력하죠. 오마이걸의 뻥이야. 야, 이 정도면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정도라면서. 아, 생방송에 저 정도면 놀래죠. 죄송해요. 반항도 너무 귀엽네요. 뿌띠에. 그리고 돌발 상황으로 인한 꿀잼이 에피소드들도 준비하는데요. 연애가 삼촌 한 분 계세요. 네. 신현진 씨. 아, 예, 예. 있다면. 아, 네. 저 되게 코봉이부터. 코봉이라니요. 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. 죄송한 기본. 아. 코봉이 MC 신현진 씨와 함께하는 연애가 중계.